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저희가 어제도 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에게 가장 어울리는 3%에 가장 어울리는 숫자는 바로 1이 아닐까. 네, 1등. 예, 1등 애널리스트 분들, 1등 센터 뭐 등등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께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력에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이분도 베스트입니다. 예. 그저께인가요? 예, 매일경제 선정 베스트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시죠. 키움증권의 네. 이종형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하나 한두 달 전인가요? 뭐 저하고 저녁 방송 할 때 네, 네. 워낙에 아유 그 철강 산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네.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좀 모셔달라고 해서. 네. 연초부터 모셨는데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계실 테고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출연하셔서 이제 철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많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그냥 주린이 분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철강하면 그냥 철광석 갖고 와갖고 잘 재련해서 뭐 쇠 만들어서 강판 만들어서 파는 회사 요 정도로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부가가치란 게 뭐 크게 그 원료의 가격에 따른 변동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것들인지 기본적인 아주 기초 지식 한번 살짝만 다시 짚어주시고 네. 오늘 내용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재료를 가공해서 네.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때문에 네.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과의 어떤 스프레드 네.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익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네. 가장 크고요. 예. 네, 근데 네. 주가는 조금 또 다릅니다. 네. 주가는 그 어떤 스프레드보다는 네. 제품 가격과 동행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네. 언젠가는 그 원재료 가격을 정가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에서 이제 녹여서 나오는 데까지 뭐 한 분기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시차 안에만 가격을 정가시키면 이익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철강 가격, 비철 가격 이게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가 네. 가장 중요한 이해의 시작인 것 같아서 아마 그 PPT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일단 최근에 보시면 그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예.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9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예. 그 구리 가격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8,000불대를 예. 넘어가면서 지금 뭐 8년 내 최고치까지 그러니까요. 예, 상승을 좀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요즘에는 대부분 다들 이제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3분기부터 이제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작년 4분기에는 이제 완전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다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 네.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왼쪽에 있는 차트가 중국 철강 가격과 포스코의 주가를 같이 비교한 차트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가 거의 같네요. 예, 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작년 제가 11월 말 이후에 그 출연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 철강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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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 이종형 연구위원 마이크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얼른 다시 한번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형 연구위원님. 아 지금은 잘 나오나요? 네, 지금 소리가 괜찮게 다시 한번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잘 나오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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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네. 그러면 네. 아이고 이게 마이크 네.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가 봐요. 네, 네, 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이크 체크를 한번 좀 하고요. 우리 방송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 분들 네, 나온다는 분도 네. 있고요. 계속 네. 한번 해보시죠. 뭐. 네, 네 나온답니다. 아, 네. 제대로 나오나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그럼 차트 설명 계속 네.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저희 PD가 확인해 보니까요. 네. 예. 아,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 주가를 예측하려면 실적보다는 그 철강 가격의 방향성, 가격의 방향성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아, 그거를 예측함에 있어서 제가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그 철강 가격과 구리 가격을 같이 그린 차트인데요. 예.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철강을 항상 전망함에 있어서 가격을 전망함에 있어서 보통 그 공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공급 구조조정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렇죠. 오버서플라이다. 또는 예. 철광석 가격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원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구리 가격과 철강 가격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예. 사실상 공급이나 재고와 관련된 지표는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철강 재고가 구리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 수요는 전 세계 수요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중국의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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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철강이나 비철금속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중국 경기 모멘텀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거는 다른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아연이나 구리는 두 개가 다른 비철금속 가격인데요. 예. 그 2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예. 아연하고 구리 가격도 거의 뭐 예,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그 광산의 어떤 공급으로 비철금속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광산이 네. 뭐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네.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칠레 무슨 광산이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해서 올라간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오른쪽에 신문 기사 다 잘못된 거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예. 그 광산의 그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재련 수수료라는 지표인데요. 네. 그때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련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광산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근데 그 오른쪽과 왼쪽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격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 재련 수수료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광산의 어떤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네. 비철금속 가격의 방향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높낮이는 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하다 하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고 네. 좀 덜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사실은 저희 그 철강이나 비철 산업을 접근을 하고 네. 주가를 접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중간에 뭐 이 그 못 드신 분도 그 마이크가 약간 뭐 저 원활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네.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특별히 철강, 비철, 금속의 가격은 공급 사이드의 어떤 요인 뭐 요인이 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지만 수요가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라고 이동영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그 수요 중에 중국의 경제 상황,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의 의지 이런 것들이 철강제 가격을 좌우하고 왜냐하면 원유 가격은 사실 공급 사이드에서 결정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감산한다. 그래서 원유와는 전혀 다른 가격 결정 구조를 갖는 게 철강과 비철금속이다. 네. 이렇게 여러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아침 시간이라서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요즘 포스코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그러면 이 철강 비철금속 업종 업황은 어떻고 주가는 어떠냐 이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포스코가 주가가 이제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근데 네. 뭐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상대적으로 좀 묻힌 감은 있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표현이 업종 담당자한테 성에 안 차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올랐고요. 예. 그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 제가 가장 그 가격을 전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네. 바로 중국의 성장률입니다. 네. 그 중국의 성장률과 철강 비철금속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사이클 말고 지난번 사이클이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가 반등 사이클이었어요. 그렇죠. 업 사이클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중국의 성장률은 6%대 후반에서 안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가격이 올랐고 예. 2018년 2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철강 비철금속 가격들 전부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바오치, 바오류 뭐 계속 그 앞에 그러니까 7, 6, 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네. 국면에서 철강 이건 완전 죽을 쓰는 국면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작년 2분기부터 이 사이클이 다시 업사이클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 사이클을 다들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은데 글로벌 경기가 그렇죠. 가격들이 이제 막 2분기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고 중국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2분기부터 플러스로 반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철강과 비철금속 가격들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특히나 그 철강이요 이제는 거의 구리와 같은 커머더티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실제로 중국에 어디가 좋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건설이 좋냐, 자동차가 좋냐, 사실 이런 거보다는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냐 이런 종합적인 약간 매크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표로 나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만 보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커머디티화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PMI도 있고 산업생산 네. 수출입 지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온 게 어쨌든 GDP 성장률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분기 이후에 중국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철강 비철금속도 같이 올라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네. 아마 올해 1분기가 가장 높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저 효과가 극에 달했을 테니까. 맞습니다. 작년 1분기가 중국 경제 제일 안 좋았을 때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우한이 터졌으니까. 네. 그러면 철강 가격도 올해 1분기가 가장 상승률이 높고 피크를 치는 겁니까? 일단은 네. 저는 2분기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1분기까지는 괜찮은데 예. 2분기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철강 비철금속 가격들도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투자하실 때도 예.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단기 조정이냐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냐는 그때 또 지표를 조금 볼 필요가 보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지금 상황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장률의 어떤 기저 효과에 따라서 꺾이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 꺾이는 건지 네. 단순히 숫자상으로 꺾이는 건지에 대한 어떤 착시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4페이지를 보시면 그 중국의 유동성, 그러니까 중국의 M1 증가율과 철강 비철금속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한 차트인데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철강의 업사이클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이 2009년에 그 4조 위안의 중국 그 경기 부양으로 이제 그렇죠. 했을 때가 한 번이 업사이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업사이클이 있었는데요. 네. 그 두 번의 업사이클 전에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먼저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유동성이 먼저 꺾였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풀어서 중국 경기를 부양을 했고 네. 그 효과로 성장률이 안정이 되면서
철강 비철금속 가격 반등을 했고 예. 유동성 이제 증가를 멈추니까 이제 경기 부응 효과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결국 철강 비철금속 가격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11월 달 지표까지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요.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에 어떤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2분기 이후가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도 보시면 네. 4페이지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09년도의 유동성 확대나 2016년도 어간의 유동성 확대하고는 그 기울기와 폭이 네. 훨씬 작고 네. 완만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스탠스가 훨씬 보수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9년도, 16년도의 그 랠리가 다시 연출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때보다는 유동성을 푸는 속도가 느린데요. 예.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 두 번의 어떤 급격한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교훈을 예.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후유증. 네, 맞습니다. 이제 부채 문제라는 후유증 그 자기들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작년부터 돈을 풀기 시작할 때는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놓고 얘기하면 유동성을 꺼뜨리는 것도 아. 그때보다는 더디게 꺼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가파르게 유동성을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네. 빨리 또 꺼야 되는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유동성 푸는 속도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인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섣불리 2분기 이후 조정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다만 참고해서 보실 부분이 그 4페이지 오른쪽 차트인데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 꺾이면서 단기적으로 철강 가격, 비철금속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이 단기 조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의 고점은 2011년 초에 나왔습니다. 그 GDP 성장률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성장률이 꺾이니까 가격도 좀 꺾였는데 예. 중국의 성장률이 안정을 보이면서 결국 랠리가 연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의 어떤 사이클도 그런 그림을 쫓아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그거는 중국 경기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랠리가 더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2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꺾이면서 시황의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하반기는 중국이 어떤 경기가 안정을 찾느냐 마느냐 사실은 그게 다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1분기까지는 좀 즐길 필요가 있고 네.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철광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철강 가격은 뭐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5페이지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예. 그 5페이지의 왼쪽 차트가 저희 그 철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철광석과 석탄입니다. 네. 그 왼쪽 차트 철광석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광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 철광석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그 브라질에서 코로나가 생겨서 그 발레가 증산을 못한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생겼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발레가 원래는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가 그냥 못 늘리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이 원래는 좀 늘어날 걸로 봤는데 네. 그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수요는 좋으니까 철광석 가격이 사실상 거의 폭등 수준에 가깝게 올라왔거든요. 공급 수요 다 가격을 올렸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 가지 철강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석탄 수입 규제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사질 않으니까 호주산 석탄 가격은 그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강 원재료가 철광석과 석탄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 원재료를 가지고 철강 가격과 비교를 한 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예. 스프레드 차트인데요. 네. 스프레드가 사실상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아까 그 제대로 정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실제로 철강 중국 열형 가격이 원재료 가격을 정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차트가 아, 오른쪽에 5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 저희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철강사들의 실적이 네.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사 주가는 실적보다는 가격에 동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그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철강 관련해서는 회사가 별로 없죠, 많이. 네, 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네네.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뭐 이런 회사들이 동부. 아 예, 동부제철도 네. KG 그룹에 인수가 네, 되면서 네, KG 동부제철이 네. 됐습니다. 그거 빼면은 동부제철 또 투자들이 언짢아 하십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투자한 건 네.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정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철강재의 방향성도 그 굉장히 심플하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네네. 어떻게 보면 전기 전자다 뭐 식음료다 또 뭐 다른 바이오다 이런 거는 개별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각기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철강 가격, 철강 주가는 방향성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뭐, 글로벌리도 그렇고. 네, 글로벌리 다들 중국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왜냐하면 중국 철강 가격이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네. 중국 가격이 오르면 전 세계 철강 가격이 다 같이 오른다는 거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철강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어떤 종목을 사도 네. 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오르면 꼭 구리 관련주만 주목할 필요 없다. 구리가 네. 구리가 오를 때 그냥 철강사를 사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두 개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주 투자도 가능하지만 해외 철강주 투자도 다 가능하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라는 네. 말씀 드렸고요. 특히 뭐 그 주가의 변동폭이 큰 해외 철강사들 중에서도 뭐 US 스틸 같은 회사 주가는 네. 그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US 스틸이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사죠. 네. 그러네. 상승률이 그 차트를 보니까 네. 글로벌 철강사 주가 상승률 중에 US 스틸이 그냥 이런 거를 떡상했다고 하나. 진짜 네. 떡상해버렸네. 네. 그죠? 그래서 네? 뭐 국내든 해외든 같은 네.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네. 이제 주가의 높이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저도 뭐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딱 얘기하긴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커머더티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가격이 어디까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차트 6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6페이지 왼쪽 차트가 중국 철강 가격과 그 철광석과 석탄을 뺀 스프레드입니다. 예. 그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상반기가 지난번 사이클의 고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그때 그 사이클의 상단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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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철강 가격은 원재료 가격을 제대로 정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주가 레벨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원재료가하고 이제 그 제품 판매가 그 차이를 방금 보여주신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이 좋아지는 거니까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예. 근데 거의 끝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 근처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때가 지난번 사이클의 네네. 가장 고점이었는데. 고점이니까. 근데 이게 고점이라서 더 안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고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네.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올릴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오른쪽에 주가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예. 주가 레벨은 그 스프레드 레벨에 비해서 아직은 2018년 상반기 레벨에 많이 지금 그러네요. 그 여유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진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훨씬 더 못 미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더 그 업사이드를 네. 열어두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철회사 하여튼 철강 관련된 회사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른 요소들은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2018년 1월 뭐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높은 주가였잖아요. 그때 네네. 주가 이렇게 높았던 거는 뭐 다른 뭐 외부인들이 막 있어서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아질 수 없는 이유가 혹시 뭐 있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혹시 걱정이 돼갖고. 네네.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까? 아, 저게 있지 않나요? 중국의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 중국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는 2016년 초에 나왔고요. 예. 2018년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업황 말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연두 교수에서 예. 그 1.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게 2018년 1월 31일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거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연두교수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그냥 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네.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포스코 주가도 2월 1일 날 네. 정확하게 장중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두교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숫자만 있고 계획은 없었다. 네. 그래서 자기 그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유, 그 리오그란데 강변으로 쫙 철책을 다 세우면은 저 철강제는 다 누가 납품하니? 맞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멕시코 장벽도 막 쌓아가지고 철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고점을 빠졌고요. 그 이후에 네. 이제 2018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네. 모든 철강제 수입산 철강제에 대해서 30%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죠. 사실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첫 타겟이 철강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우리나라 관광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그냥 덤탱이 써가지고 네. 힘들어지고 그랬다. 네. 그때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인프라 한다며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감도 있는 거네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일단 철강은 무조건 중국이 1번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중국 외의 이슈는 높낮이를 더 올라가고 더 낮게 결정한 정도로 보셔야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경기가 이제 꺾여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 바이든의 어떤 인프라 투자 기대감 때문에 이 사이클의 방향성을 다시 반전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종용 위원님의 탑픽은 포스코죠? 네,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 저희 탑픽은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의 상승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 만약에 글로벌 투자자라면 네. 지금 보면 포스코가 있고 US 스틸이 있고 바오산 중국의 바오산 스틸도 상장 회사잖아요. 이 세 개 회사 중에 탑픽을 고르라도 포스코입니까? 그 좀 접근을 조금 달리 하실 필요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의 방향성은 어쨌든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네. 모두 다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장기와 단기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US 스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의 어떤 주가의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시황이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 산업은 네. 중국 정부가 대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M&A를 지키고 있고 네. 작년 같은 경우가 중국의 바오산 강철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1위 철강사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네. 바오산 강철이 아무래도 그 M&A를 통한 그런 대형화 그러니까 1등 업체로서 네. 지위가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장기로 본다면 바우산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철강 뭐 이렇게 특별히 고부가가치 뭐 이런 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강판도 있고 네. 뭐 철근도 있고 있는데요. 그 투자를 하실 때는 네. 그 철강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를 때 한꺼번에 오르고 빠질 때 더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이제 그 큰 흐름을 좀 보자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소재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죠. 화학도 그렇거든요. 네. 화학도 여기서 뭐 신공법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나프타는 같은 나프타고 그런 거지. 그 대신 수요가 폭증할 때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 커지니까 그때 크게 먹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철강
1등 애널리스트 이종용 연구위원과 함께 철강산업 뭐 전망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키움증권의 이종형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